안녕하세요, 신쿡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먹방을 할 겁니다. 편의점 혼밥에 이어 오늘도 혼밥을 할 건데요. 오늘은 치킨을 혼자서 가서 먹을 거예요. 요즘 먹방을 많이 하는 이유가 지금 제가 라식을 한 상태예요. 그래서 뭐 이런 거볼때 찡그리고 보잖아요. 근데 찡그리고 볼 필요가 없이 똘망똘망한 눈으로 이제 볼수 있는데, 수술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노트북 편집을 하려면 눈을 계속 써야 되는데 눈이 좀 많이 피곤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도 먹방을 합니다. 원래는 한 마리만 먹을 생각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막상 나와보니까 한 마리 갖고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오늘 한 끼도 안 먹었거든요. 아무도 없어요. 저 혼자예요. 저 화살 치킨 한 마리 뼈 있는 걸로 주시고요. 그 다음에 뼈 있는 거 반반 하나 주시고 사이다 하나 주세요. 아니, 둘다 뼈인데 반반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화살 하나요. 두 마리요. 정말요? 네네. 한 잔을 받으시려고요? 네. 아니, 먹고 나오면 포장해 가려고. 감사합니다. 시원한 맛이 나면서. 뜨거운 물에 데치기, 얼음 물에 식혀. 첫 번째 화살 치킨. 첫 번째, 이건 약간 깐풍 소스 같은 거에 매콤한 고추 기름이랑 해서 한 거거든요. 약간 매콤한 간장 치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양념 치킨, 프라이드 치킨. 여기가 기본 양념이 좀 매콤해요, 딴 데보다. 화살 치킨 한 마리, 반 마리, 반 마리, 두 마리. 다리가 이렇게 와, 아니 뒤에 뭐한 마리 닭다리가 이렇게 돼 있고요. 이것도 닭다리. 와, 바삭바삭. 와, 이것도 닭다리. 잘 먹겠습니다. 프라이드 먹어 먹어야겠죠? 소시가 아닌 그 귀한 맛을 어디서 맛보겠는지. 음식을 미리 만들지 않은 멘트 있죠. 일단 콩어부터 바닥가락 묻혀놓고 그 위에 배치향을 가볍게 섞어. 그게 바로 용차씨가 추구하는 맛의 세계인 것이. 진짜 만족과의 맛있어요. 즐거운 행복을 나만으로 그린다. 꿀맛이 따르니까. 내가 여기서 사람 들어가서 이제 요리를 하는데, 만약에 나 혼자였으면 남은 집에 와서 요리를 하라는 느낌으로 했을 텐데, 진짜 내 집에서 요리를 한다. 근데 나서 이제. 길을 묻는 낯선 일들도 아무런 경계심이 없다. 대나무가 지금 깊게 늘어. 날개는 낯선 길을 묻어. 일단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분리를 해주고요. 이 윗부분을 뼈만 손으로 잘 잡아서. 뼈만 나와요. 안녕하세요. 뼈만. 응? 뒤에 날개.
영 사진 만화가 살만 쏙 영시 당신이 많아서 잘 다니면서 어떤 남들 관심이 많은 용철 씨. 얼마 전 이것을 대하시는 게 학생 집에서 가르쳐 주실까 기별을 넣었던 모양입니다. 이름은 이름이 있던데 여기는 이 나무는요 사실은 꽃 피려면 이 나무를 이렇게 넣어서 꽃 피기 전에 먹어야 돼. 저도 형제 형제 있는 남자 같다고. 네. 한 비서 저거 하나 저거 막아. 저거 하신다. 인간의 한계는 네. 이 식물에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. 인품이라고 하잖아요. 그렇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. 내면이 닮아야 그게 진정으로 닮은 거지. 외모가 닮은 건 아무 소용 없다. 한번 지났다고. 백합 부분은 살았으면요. 머리 꽃피려고 소중하게 이제 자라서 이제 올라와요. 네. 아, 네. 그죠? 이거는 묻힐 때 뭐에다 묻힌가요? 이 시장에만 하면 신맛을 몇 번 줘요. 대부분 막 제가 좀 키가 크니까 이렇게만 짜면 예. 기름에 둘러서 네. 지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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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통근어? 보다 서초원의 간장보다 이게 훨씬 맛있는 것 같은데. 저도 이거 어렸을 때부터 먹어가지고. 네네. 네. 간장 찍긴 아무 맛도 없더만. 느끼 여기만 하지만. 네네. 짜고. 매콤해야 되는데. 매콤한 것도 없고 짜버려 또. 근데 젊은 애들이 왜 그걸 찍기 참는가 하면 선전인지. 근데 하진님 어떤 크기를 빚어야 기대한 인식으로 다시 태어나요.
고요한 날씨에는 불장 사이로 소리 없이 붉은 해가 떠오르게 뜨는 모습이다. 이게 어제 한 내용이야? 냉이는 썰어서 죽을 끓이고 그래서 올리고 또 절반 접어요. 그런데 당연히 지금 요리가 나오는데 맛이 거의 잎을 올린 거 어째 어젯밤 화전에 닮은 듯도 싶다. 냉이를 떴는데 한 마리 조금 덜 되는 거. 한 마리 조금, 한 마리 하고 이 5분의 1, 2마리 먹은 것 같은데, 한 마리가 조금 덜 된 양이죠. 네. 깨끗이 먹었습니다. 다 구하시니? 네. 네. 남은 거 싸들고 다 먹었습니다. 엄청 배불릅니다. 이 남은 거는 집 가서 배고플 때 또 먹어야겠어요. 오늘도 치킨 먹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저처럼 이렇게 남기지 마시고 먹고 싶은 만큼 막 남겨도 좋으니까 포장을 하시고 버리지 마시고 음식은 버리면 아깝잖아요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.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. 안녕, 바이바이.